스페셜한 곳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악어 고기를 하는 식당을 가요. 랑카웨이 악어 농장이 있는데 셋이 지고 있고요. 랑카위에 여기는 동쪽에 쿠아타운에 있는 요트 클럽이라는 곳입니다. 요트를 타거나 뭐 낚시 이런 거 할 때 많이 모이시고요. 여기 유럽 분들도 많이 오세요. 요트맨들이 야티라고 하죠. 그래서 맥주 한 잔, 음악도 들으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지금 여기가 동쪽인데 또 선셋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분위기 좋습니다. 되게 아름답고. 랑카에 오시면 동쪽에 보통 서쪽에 판타치를 많이 가시는데 이 동쪽에 여기서 맥주 한 잔 바닷바람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악어 피자랑 여러 피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악어 피자랑 뭐가 맞냐니까 흑맥주 게네스인데 아 게네스가 부드럽네요. 아 그렇지 오랜만에 먹는 거라 아,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아 기대됩니다. 악어 피자인데요. 피자인데. 보이는 등성등성 보이는 게 이제 브로크타 비트입니다. 와 저분이 이렇게 쉬우네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야. 네, 악어 피자입니다. 야, 이거 태어나 처음 먹어요. 악어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재밌는데 무슨 사장 같은데 마인드가 재밌어요. 야 인디아 분이 사장인데 확실히 매니저인가 보네. 매니저 같아. 스페셜 이벤트. 이야, 아 이렇게 먹네요. 자, 이제 치즈 피자. 네, 이제 코크나 피자. 코크나. It's no coconut, crocodile. This is no. 아, the beef, beef. This is beef. This is coconut, but the flavor is teriyaki. Teriyaki. This is coconut, but the flavor is cream. Cream, 오케이, 크림이고 뭐. 네. 그렇다네요. 세 종류. 여기 요트 클럽을 처음 와봐요. 멋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지 않게 되더라고. 근데 아 정말 좋네요. 좋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또 팝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면서 힐링 비슷한 편안하게 맥주 한 잔과 바다와 대화할 수 있는.